멍청한 햄스터 피츄의 뒷모습입니다. 햄스터 피츄를 분양받았을 때가 10월이었는데 그때가 1개월이 좀 넘었을 때였으니까 벌써 피츄는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. 처음 데려올 때는 항상 핸들링하고 매일매일 예뻐해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좀 키우다 보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현재는 노령이다 보니 계속 지켜만 봅니다. 피츄 피츄 피츄야 나보고 웃었어. 그럴 리가 없습니다. 나보고 손 흔들었어. 단지 그루밍을 했던 것 뿐입니다. 피츄가 시력이 나빠서 다행이지 시력이 좋았다면 이런 걸 봐야 했을 겁니다. 홀리 쉣. 오, 뭐 하는 거야? 한 달 전부터 모래도 바꿔줬습니다. 저 모래가 마음에 드는지 항상 모래 근처 아니면 본인의 은신처에 있습니다. 안 돼, 피츄야. 안 돼. 미러물 하나 쥐어주니 잘 먹고 있는 피츄입니다. 모래에서 벌레를 먹으니 야생의 기분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겠죠? 밖에서도 나와서 먹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피츄의 오른쪽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.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근데 원래 햄스터들 밀엄 먹을 때 저렇게 전투적으로 먹나요? 아니면 피츄만 그런 건가요? 피츄는 아직까지도 제 손만 보면 따라옵니다. 아직까지도 밀엄 냄새가 손에 배어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만의 비밀입니다. 내려올 때는 그냥 중력의 몸을 맡겨버립니다. 또 모래 목욕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피츄입니다. 이렇게 보니까 털도 그렇고 진짜 늙은 게 많이 보입니다. 그리고 눈이 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까 물 먹으면서 물이 눈에 묻었던 것 같습니다. 2년 전 지방에서 혼자 서울로 올라와 힘들었던 직장 생활을 버티게 해주었던 피츄는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만을 바라봅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눈으로만 지켜봅니다.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. 하루라도 더 밀엄을 먹어주렴 피츄야.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.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짝 궁둥짝.